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복 없는 거랑 남편복 없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줬을 때 아니 남편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남자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남자복 없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복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젊은 사람 쪽으로 갈게요. 남편복 말고 남자복 없는 여자들의 특징.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은 살이 낀 사람네들? 응? 근데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추스려 보면은 조금 도화살? 인기가 없는 여자들한테는 도화살 있는 게 좋아. 왜냐면 남자친구 열심히 없다가 우리가 가끔은 너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너무 도화살이 센 사람네들은 어떻게? 이 도화살이 센 사람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를 좋아해. 아주 무궁무진해. 그리고 꾸밈을 좋아해. 굉장히 막 꾸미고 화려하고. 그다음에 실증을 자주 느껴. 그러면 어떻게? 도화살 있는 애들은 남자를 만나잖아. 남자를 만나면 금방 실증을 내. 왜냐면 나는 너 아니더라도 또 생기거든. 변화무쌍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변화가 무쌍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 보면은 막상 내 사람은 없어. 왜 있잖아 우리가 옛날 노래 속에 풍역 속에 빈곤?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풍역 속에 빈곤.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사람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 내들은 근데 왜 선생님 나 진짜 남자복 없어요. 너무 살이 센 거야. 너무 세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변화를 추구를 하고 계속 마음이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그러면 정작 나한테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난 남자복 더럽게도 없어요. 왜 난 나한테는 내 남자가 없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겠잖아. 그 다음에 여자가 너무 잘나도 안 돼. 우리가 요즘에는 못난 여자, 나는 그렇다? 못난 여자도 없고 잘난 여자도 없어. 잘난 남자도 없고 못난 남자도 없어. 서로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가면은 그냥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건데 너무 명예욕이 센 여자, 너무 벼슬을 추구하는 여자, 그 다음에 너무 학구열이 뛰어난 여자. 우리가 그거를 관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높다 보면은 아래로 봐, 다.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레벨끼리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그만해? 뽑아내려고만 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아가 너는 사주는 겉은 여잔데 사주는 남자구나 라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보면 관살이 세. 밑으로 다 본다 이거야. 그런 애들은 또 주위도 정말 의식 많이 해.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돼서 하고 사람 애들이 봐서 안 되고요. 다 따지다 보면은 나한텐 정말 남자가 없는 거야. 그 사람 애들이 정말 없어가지고 없겠어? 찾다 보니까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잘난 사람들의 얘기고 나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금 답답한 애들이 있어. 애기들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 너무 높여도 꼴불견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너무 낮추는 애기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얼굴도 이뻐 성격도 괜찮아 직업도 괜찮고 나는 세상에 못난 여자도 없고 못난 남자도 없고 잘난 남자도 없고 잘난 여자도 없다고 얘기를 해. 아니 얘 그릇이 요만한 애기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요만한 종지가 된 거야. 이만한 국그릇이 돼야 되는 애기가 요만한 종지가 돼가지고
계속 그런 애들만 만나.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요만한 종지 같은 애들만 들어오다 보니 나중에는 아 쓰레기 만났어요. 나쁜 남자 만났어요. 어쨌어요 이러거든. 나는 자기 자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왜 남자 본 게 없을까요?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딱 만나고 싶어. 진짜 피디님처럼 조금 잘생긴 애를 만나고 싶어. 똑똑한 애를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 자신을 높이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그릇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다른 건 다 줄채치고 자신감. 그잖아 피디님도 여자 만날 때 맨 처음에는 아 얘가 착해서 좋아요. 뭐해서 좋아요. 그냥 나를 이해해줘서 좋아요. 싫으면 얘가 너무 세요. 저한테 대들어요. 뭐해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은 그래. 나하고 거의 비슷한 여자를 좋아하거든. 어? 생각도 맞고 취미도 잘 맞고 뭐가 잘 맞고 뭐가 잘 맞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 남자복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일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 그런 여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남자복 없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정말로 괜찮은 남자를 만날 때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야. 어?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내가 그 위치에 가려고 애를 쓴 거고. 나는 왜 쓰레기들만 만나요? 선생님 왜 나는 만나는 남자애가 그럴까요? 라고 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야. 나는 이거를 좀 할 때 조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많은 애들을 봤을 때 나는 아가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만한 사람을 만난다.